그건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오늘은 돈을 썼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박동강 공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작년 합천포에서 작년 하만보까지 왕복 약 110km 정도 됩니다. 100도 55km인데 가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복 110km 지금 현재 12시 25분에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어. 파이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합천 창녕보에서 창녕보 끝에서 우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자전거 도로는 쭉 뻗으시니까 달린 맛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약 왕복 100km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갈림길에서 자전거로 왔습니다. 함께 갈 길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는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 가는 이유는 좀 질려서 가려고, 시간을 절약하고 질려 가려고. 문뚜렷길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문뚜렷길 인도로 저 다리에서 우측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꽃길에 나왔습니다. 꽃길 나왔습니다. 꽃길. 아이고, 이제 길 제대로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도 백두길 자전거는 멋집니다. 어우, 오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려면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면 밤 늦게 되는데, 아니면 쭉 끝까지 내려가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다시 올라오는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 도로가 멋집니다. 자, 내리막길. 낙동강 꽃길로 가니까 경치가 멋집니다. 자전거 타는 맛은 앞뒤 탁 트인 이런 맛에 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길 따라가는 게 좋네요. 낙동강하고 뚝 134km 남았네. 134km. 네. 25km 가려고 한번 열심히 달려야 돼. 지금 이거 22km 밖에 안 되거든. 이게 예, 네, 22km. 근데 그 잘 타는 사람들은 평속을 40km, 30km 간 사람은 대단하더라. 예. 나는 그냥 취미로 동네 한 바퀴 돌려고 샀다가, 생기면 재밌겠다, 내가. 낙동강 동태 보고. 예. 네. 예, 네, 그래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훨씬 낫지. 훨씬 낫다, 지금도 가지고. 예, 맞아요. 네. 26km 아, 지점을 예, 예.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나도 저는 집사람하고 다른다고 저기 시장하고 16km 평균 속도 22.5km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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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동차 이걸 얼마 짜립니까? 아, 이거 대단하다. 아, 이거 그냥 기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싸구려거든요. 아, 그래도 엄청 잘 나가는데요. 아, 엄청 잘 나가요. 뭔 차다? 예. 들어버리니까. 이거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아, 근데 훨씬 잘 나가네. 이게 타이어를 한 개 5만짜리 바꾸고, 아무것도 안 나면 타이어로. 아, 그러니까 자전거 엄청 잘 나가. 네. 삼천리 치고 엄청 잘 나가. 저희, 내가 태보에 뭐 불편한 건 내 엔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와가지고 자전거 잘 나간다. 네. 이 정도면 자전거 삼천리에서 잘 나오네. 네, 그래, 내가 몇 군데 타는 거 봐도, 여기, 그래가 접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 접해야 자랑을 둘 내시거든요. 그래가 이거 접이는 비싼 거는 접어도 없더라니까. 그래가 승용차 뒤 트렁크 하나 싣고 하나 뒤 승용 뒷자를 싣고 이렇게 둘이 타고 다니는 거야. 네. 자, 또 자전거 길. 광풍입니다. 암암보 36.5km 남았습니다. 이놈 우리야 춥다. 몸에 숨을 채가지고 숲 백별을 만났어. 숲백을 만들어서 생명을 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녹았네요. 보다가 라이딩 한 번 하고 같이 왔다가 그분도 길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가지고 한 10km를 돌았네요. 이제 2시 10분이니까 이제 30km 남았으니까 아주 1시간 반 정도는 달려가야겠습니다. 또 도마도 네, 수분 먹고 도마도 간식 자, 이제 점심 먹고 점심 늦었지만 점심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 2시 30분. 자, 앞으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달려보겠습니다. 2시간. 화이팅 합니다. 청량 한만보까지는, 예, 합천 한만보, 청량 한만보까지는 약 30km 남았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코스입니다. 우리전하면 고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닭진 고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닭진 고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닭진 고개. 끌바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닭진 고개입니다. 닭진 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닭진 고개를 끌바하지 않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닭진 고개가 이제 오르막이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올라갑니다. 닭진 고개 있고 13%입니다. 경사도가 13%. 아, 다 왔습니다. 아이고, 쉬지 않고 다 왔습니다. 구름질.
아이고. 자, 구름재 인증센터도 있나요? 구름재 인증센터. 박달재 내리막길입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내리막길. 우와, 너무 달리다가는 넘어지고 그렇고 조심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자, 자전거 전용도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쉰다 생각하고. 내려갈 때는 금방 내려가죠. 올라갈 때가 문제지. 아, 아, 똥구렁네. 여기 분노 철작 있는가 봐요. 아유, 똥구렁네. 여기 산 아래 분홍 철이가 있네요. 어우, 냄새. 와, 스팔도 내려갈 걸. 괜히 이리 왔네. 자전거 길로 갑니다. 아스팔트 내려가겠습니다. 차도 내려가겠습니다. 차로 가면 더 안전하네요. 와, 시속 50km입니다. 시속 50km. 야다, 야, 신나다. 일단 올라올 때 또 한참 올라와야 되겠네요. 신나다. 다 내려왔습니다. 박진 거기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박진도 올라가려고 하면 시급하겠네. 박진교에서 보이잖아요. 누가? 누가? 박진교. 박진교에서 우리자. 자,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또 왔습니다. 전용도로는 훨씬 경치가 좋습니다. 와, 이대로도 좋습니다. 한번 아직도 21km 남았습니다. 와, 이것도 좋네요. 이런 맛으로 타는데. 아, 도로 좋습니다. 오, 이 평원이 참 좋지 않나요? 이야, 자전거는 이 맛에 탑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경치. 때로는 힘들지만은 이런 도로를 타면은 정말 힐링이 되거든요. 참 좋습니다. 자, 영화지 마을. 그 유명한 영화지 마을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서 또 오르막에 가야 되고 한다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영화지 마을 한번 가봅시다. 영화지 길. 아, 여기 경사도가 많이 높으네요. 영화지 마을 올라갈라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봅시다. 안 될까요? 봅시다.
영아지 마을 올라옵시다. 자, 오, 예. 입구만 좀 그렇지, 뭐. 아이고, 물 한 잔 먹었더만. 소화가 제대로 되네. 영아지 쉼터 라이딩 50km 기록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2시간 33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7km 평균 속도 19.2km입니다. 이거 양아지가 양아지 쉼터입니다. 아, 이거 뒤네요. 아, 아이고, 양아지가 야 우회길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데 뒤긴 뒤네. 저 청령 하만보. 하만보까지도 지금 연결됩니다. 예, 하만보. 아, 부산, 부산 그 하하구까지. 예. 대단하십니다. 예. 조심해서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좀 살만 나네. 아, 또 앞에 고기가 조금 있는데. 3시 55분이네요. 51km 탔네. 하, 많이 탔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길인가 휴식하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리막길이네요. 아이고, 그 영아지 길이 생각보다 높네. 어이, 시원하다. 시원하게 좋습니다. 아이고, 길은 좋네. 아이, 좋대. 길 좋습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와, 경치가 좋네. 경치가 좋으니까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내리막길이지만 조심히 가겠습니다. 아, 영아지길 올라올 때는 장난 아니겠는데요. 또 천천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야. 우. 오오오오. 야, 좋다. 속도
속도를 줄이세요. 네, 좋습니다. 아, 영화 줄게. 내려갈게. 내려갈게. 조심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브레이크 열 많이 나겠는데요. 오, 와, 이거 내려갈길이 한참 기네. 오, 야, 이거. 아, 장난 아닙니다. 와, 여기가 대단하네요. 28km. 위험하다, 여기. 아이고, 이제 다 왔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영화지끼리 장난이 아니네. 영화지끼리 장난이 아니래. 아, 이거 팔이 아픈다. 팔이 아파, 팔이 아파. 아이고, 영화지끼. 영화지끼 다 왔습니다. 와, 다 여봐. 아이고. 다 왔네요, 이제. 영화지 마을 벗어나니까 또 조용한 시골 마을이 나오네요. 아이고, 이제 다리 좀 쉬겠습니다. 아이고, 어깨 좀 쉬고, 다리도 좀 쉬고. 아이고, 팔 아프다. 다리 아픈 게 아니고 팔이 아프다. 팔을 눌라고 지냈더만. 56km 달려봤어. 중간에 한 바퀴 되돌아갔나 보래. 저기가 창녕 한만보가 보입니다. 저기가 자, 창녕 한만보가 다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네요. 아, 저 한만보 보이죠? 웅장한 한만보. 보입니다. 자, 자전거 길 인증센터 100m 전방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청년 강원도 인증센터 왔습니다. 오늘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한 20km 더 왔는 것 같아요. 쉽게 걸으려고 안 되는데, 네, 한 번 하고 같이 오다가 그분이 길을 헷갈려가지고 따로 다니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가 됐네요. 6,600km 남겼으니까 그래도 걸을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합천 하만보 상판리를 가고 있습니다. 합천 하만보 상판리를 가고 있습니다. 한만보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합천 창녕버스 여기까지가 약 54km인데 20km를 우회한다고 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걸어갈 일이 그렇게 작년 한번보에 그래서 정시하고 갑니다. 화이팅! 약 600m 암창역 하만보 남단에서 출서 7북 방면 우회전입니다. 라이딩 70km 기로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합천 장량 하만보 위 상판 위에서 다시 100으로 합천 장량보 돌아가고 있습니다. 52km인데요. 한 3시간 정도 달려야 되니까 늦은 밤 이제 출발합니다. 밤늦게 도착할 건데요. 합천 장량보 53km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달려야 되니까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길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가면 약 10km가 절약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도로 가면 시간이 좀 단축되네요. 다행히 차가 많이 안 다니네요. 잠시 쉬면서 간식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낙중도부터 넘어가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어쨌든 좀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적포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10km 가면 합천 장량보가 나옵니다. 10km 가면. 올라올 때 국도로 올라오니까 자전거 도로보다 한 10km가 단축이 돼서 국도로 올라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자전거 도로는 깜깜할 것 같아서 국도로 오니까 훨씬 편하네요. 야간이라서 차도 많이 안 다니네요. 다와가니 힘이 지대로 나네요. 다와가니까 팔팔합니다. 낙동강 중부자전길 이제 한 코스만 남았는데 다음 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합천 장량보 장량 하만보를 마스터했습니다. 처음 장량보 상판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 왔습니다. 지금 시간 약 9시쯤 되는데요. 와, 오늘 아침 집에서 10시쯤 나와가지고 완전 12시간을 이렇게 밖에서 보내네. 대단합니다. 네, 다 와갑니다. 물소리 들리나요? 합천 장량보 물소리 들리나요? 물소리 안 듣고 갈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물소리 한번 듣고 갑시다. 아이고, 많이 어둡네요. 물소리가 많이 어둡습니다. 다 왔네요. 아이고,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합천 장량보 아트가 보입니다. 아치가 보입니다. 보입니까? 자, 다 왔습니다. 슈. 아, 왔습니다. 차가 저기 있네요. 자, 여기서 우측 하면은 슈. 자, 다 왔습니다. 오, 내 차가 저기 있네요. 슈. 자, 딱 맞게. 딱 맞게 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자, 오늘 라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합천 창령고에서 하만 창령 한반도까지 왕복 100km인데 한 20km를 도달해서 기가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아, 이제 막 피곤이 좀 오네요. 그래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아, 집에까지 또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 안전을 하겠습니다. 화이팅!